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연예가의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시작해볼까요? 사랑을 했다로 초청령 등극한 B.I. 음악 천재 되고 싶어서 마약했다. 다시 불거진 연예계 마약 파문. 천재 뮤지션 유진바, 감금과 폭행에 이어 이번엔 억대 사기당했다. 김남주가 사라졌다. 김승우의 실종신고와 불화설까지. 그날 밤 호텔에선 무슨 일이? 시상식에서는 순백의 여신, 촬영장에서는 거친 욕쟁이. 두 얼굴의 여배우 실명 전격 공개. 기생충의 주역 송강호, 학창시절 학교에서 쫓겨났다. 국민 배우의 퇴학설, 그 진실은? 이재용, 이수만, 정몽구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오너들의 협찬 경쟁 일어난 곳은 어디? 범죄와 치정을 넘나드는 핫 풍문부터 스타들의 기막힌 반전 학창 시절까지 풍문으로 들어 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 B.I 씨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건데요. 최근에 한 매체가요, 지난 2016년 B.I.가 지인과 함께 나눈 그 깨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 안에 B.I.가 마약을 한 것 같은 일종의 정황이 담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했던 아티스트고 정말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고 그랬던 친구인데 너무 충격적이긴 합니다. B.I.에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많은 주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 중에 한 초등학생이나 한 5살, 6살 되는 아이의 부모들이 많은데 B.I.가 사랑을 했다라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아, 맞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런 의혹이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져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황효진 기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사랑을 했다. 이거 좋아하지 않나요? 어때요? 되게 애기도 하는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이콘이 사랑을 했다로. 그래서 뭐 일단 어머님들하고 초등학생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댓글을 좀 보면은 뭐 이런 댓글이에요. 또 YG네. 약국이란 말이 맞다. 어떻게 이게 또 마약으로 넘어갔는지 또 무마된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의외의 분들은 뭐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 믿어보자 이런 분들도 댓글도 있습니다. 그 깨톡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B.I.가 나는 그거 평생 하고 싶다 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 지인이 우리나라에서 이 L은 1등급 마약이라고 해서 마약이란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냅니다. 근데 B.I.가 하는 얘기 중에 난 천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마약을 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이 예상되고요. 천재가 되고 싶어서 음악적인 어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 마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런 재능이 없음을 한계를 인정을 해야지 거기서 뭔가 약에 의존해서 더 뭔가를 끌어내보려고 하는 거 생각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짓이죠.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일단 B.I.가 맞장구를 치는 그 부분에서 이거 뭐지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진짜 입조심해야 돼 라고 A씨가 얘기를 하니까 B.I.가 그건 입조심만 하면 안 걸리잖아 척추검사 해야 된대 라고 하니 A씨가 핸드폰 안 볼 것 같냐? 톡 다 보는데? B.I. 알아 지금 위험함 일단 이거 지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뭔가 수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저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A씨는 이 저 마약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네. 어? 일반인. 그래요? 일반인인데요? 당시 이 지인 같은 경우는요,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이제 법정 처벌까지 받았는데, 당시 B.I.는
아예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아서 그 와중에 또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턱을 주고받았던 A씨는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렇죠. B.I.는 그러니까 조사 소환 조사까지 전혀 안 받았다는 거죠. 정황이 없어도 우리 홍석천 씨는 그냥 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했던 거 아닙니까?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머리가 없다는 좀 심하시네요. 홍석천 씨 그러면 누군가 저 홍석천 씨 의심된다 뭐 이런 재벌한 건가 아니면 표적 수사하는 분 경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맥주 한 잔 먹어도 얼굴 빨갛고 막 신나거든요. 그거를 전 이태원에서 가게를 하니까 누군가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경찰서 가서 머리? 아니요.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요. 네, 아침 9시에 대바람에 뭐 마약 수사대 4명이 와요. 그래서 채모를 예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갑자기 거예요? 소변하고 네, 채모하고 그래서 영장도 없이 와요. 의심된다고 믿을 만한 뭐 정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임의로 가서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의심받은 사람이 이건 나 영장 없으니까 나 이거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다시 영장을 받아서 아주 철저히 또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혐의가 없는 사람이나 정말 나는 마약 안 한 사람이다 하면 보통 이제 그 조사에 임하긴 하죠. 네.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 지금 나온 아주 긴 대화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뭐 구체적인 뭐 가격을 물어본다든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는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강한 정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마약 수사는 약한 정황에서도 사실은 수사를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그 경찰의 어떤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약간 의심스러운 포인트가 YG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D 매체의 그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I에게LSD를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돌연 진술을 번복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YG가 A씨한테 변호인을 선임해줬다, 그리고 수임료까지 줬다라는 게 이제 D매체의 보도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YG 배우까지도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을 선임해줬냐고. 왜 YG가 굳이. 또 YG의 주장은 이거예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BI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가 A씨와 접촉한 것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 YG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네. 일단 YG가 D매체에 전달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YG는 아티스트의 약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BI는 2016년 마약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게 주요 입장인데요. 일단 여기서 새롭게 밝혀진 게 있어요. YG가 이제 D매체에 전달한 거인데요. YG는 2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서 간이 마약 진단 키트를 구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아티스트들한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콘도 활동을 앞두고 당시 검사를 했었었고 2016년에도 BI가 검사를 했는데 그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 결과가 아니라 YG 자체 내에서 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할 건지가 더 나는 씁쓸하네요, 저. 부모 입장이잖아요. 내 아이가 만약에 YG의 소속이에요. 근데 2개월에 한 번씩 마약 검사한다면 난 회사 나오라고 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논란이 일었던 그날 오후 BI 씨가 SNS를 통해서 개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BI가 자신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김한빈입니다. 우선 저의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팬분들과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와이콘에서 탈퇴를 했는데 사실 비아이가 핵심 멤버거든요. 네. 사랑을 했다를 비롯해서 대다수 노래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해왔던 굉장히 팬덤도 높은 친구였기 때문에 네. 아이콘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 현재 지금 가늠이 안 돼요. 당장 네. 7월부터 9월까지 일본 전역을 도는 투어가 계획돼 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차질은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소속사인 YG에서도 소속 아티스트인 김한빈 문제로 실망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하며 그의 팀 탈퇴와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계약 해지라는 부분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 계약 해지는 뭐 당사자와 회사가 상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중이 느끼기에는 이게 명확한 설명이 아닌데다가 YG 입장에서도 대중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못 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멤버를 그냥 먼저 내보내기만 한다. 논란 당일. 이거는 꼬리 자르기 의혹에서 또 벗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마약을 한 것 자체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하지 않았는데 왜 탈퇴를 해야 그렇죠. 되고 왜 계약 해지를 하느냐. 이게 그냥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YG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아이콘 안에서 BI의 비중이 커도 BI만의 그룹은 아닙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있는데 BI가 있으면은 전체가 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팬덤, 나머지 멤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콘이 계속 활동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BI를 여기서 탈퇴시키고 그리고 계약 해지하고 아이콘이라는 그룹 자체는 존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YG는 이번 사건으로 위기인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연이은 논란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네. 기간이 이게 엄청난 지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가요기획사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의 매출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보이그룹을 그러니까 빅뱅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보이그룹이 중요했는데 그 기대주가 위너랑 아이콘이었어요. 네. 그런데 위너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갔고 지금 BI가 아이콘에서 탈퇴하면서 사실상 YG는 보이그룹 매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요즘 대학가에서 축제를 할 때 YG 소속 가수들은 우리는 보이콧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슬슬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대자보를 붙인 학교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 특히 마약과 관련된 일이 자꾸 터지는 YG라는 이 소속사에 우리는 가수가 밉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못하는 이 YG라는 소속사에 우리는 출연료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최근 실검 1위를 장식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 있죠. 바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인데요. 매니저로부터 이름을 도용당하고 수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네. 유진박은 90년대 정말 엄청난 히트를 그럼요. 기록했던 네네. 명성을 쌓았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8살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예비학교 입학을 해서 그 천재성을 입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마이클 잭슨 그 내한 공연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도 섰었죠. 굉장히 그때 인기도 많았고 또 아마 수입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M채널에서 유진박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현재 유진박을 보호해야 될 매니저가 그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 역시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1억이 넘는 돈의 사채를 유진박 명의로 빌려 쓰고 출연료도 5억 원 이상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진박이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굉장히 헐값에 매각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 제보의 요지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그 액수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7억 원 상당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피해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진박 씨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보니까 이 행정적인 거나 사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일절 모르다 보니까 매니저가 그냥 이제 가져와서 이거 필요한 거니까 사인해 하면 그냥 사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이 유진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매니저가 유진박 씨랑 실제로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 김 씨는 96년에 유진박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고 전성기까지 함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유진박 씨가 얼마나 더 충격이 클까요? 시작부터 함께했어. 2년 전에 그 K채널의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매니저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유진박 씨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방송에 이제 나왔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유진박이 아파서 연주를 못할지라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쇼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진박 씨는 10년 전에 매니저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같은 매니저한테 당한 건가요, 또? 다른 매니저입니다. 왜 10년 전쯤에 지방 유흥업소 그리고 곱창집 등에서 남루한 차림으로 연주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유진박 씨의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를 모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 소속사에서 유진박을 감금 폭행하면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음악성.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말 몸값이 꽤 높았던 아티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매니저가 100만 원 선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뭐 곱창집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를 몇 번씩이나 뛰게 했어요. 유진박 씨가 한창 때 한 번 행사에 가면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처음 사기를 당할 때 그거 아니라고 제대로 말해주는 몇몇이 있었으면은 그때도 안 당했을 건데 그 유진박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속사가 연주비 대신 담배를 주고 온갖 협박을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폭력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라고 정말 이런 증언을 합니다. 아, 너무, 심하네요. 정말. 너무 안타깝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증언은 이제 음악가인 유진박 씨한테 가장 소중한 바이올린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숨을 쉬지 말라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챙겨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김 씨를 만난 건데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이 그러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유진박 씨를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부터 조금 몇 번 뵈서 아는데 어머니한테 굉장히 의존을 했었고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진박 씨가 믿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아무도 없는데 오로지 매니저분 그분만 의지하고 뭐 모든 뭐 본인의 통장 뭐 인감 뭐 도장 뭐 사인 이런 걸 다 그 사람이 할 정도로 전적으로 매니저에게 의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 같고요.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무너질 거예요. 네, 어떤 심정일까요? 예. 유진박 씨한테는 근데 가까운 것 이상으로 거의 의존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의 유일한 보호자인 셈이었잖아요. 한국에 처음에 데려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연속으로 가장 가깝게 지냈던 매니저들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좀 못 믿을 것 같은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유진박 씨하고 같이 행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행사장에 과자하고 물 같은 게 있었는데 유진박 씨가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먹으라고 좀 약간 학대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 먹지 마, 과자 먹지 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학대였던 것 같아요. 유진박 씨가 지금은 매니저와 떨어져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 곳이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하던데 유진박 씨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유진박 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애인데 무엇보다 그 현실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유진박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이올린,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천재적인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발달을 한 사람이고 대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은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필기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챙겨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보통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갈 때 뭐 버스를 탄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습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 하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진박 씨 혼자는 거의 아마 못하는 수준이 네. 좀 됐었던 것 같은데 매니저 김 씨는 지금 어느 입장인가요? 네.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죄값을 받겠다라고 의외로 좀 순순히 이런 의혹들을 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돈이 없어진 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니까 본인이 마냥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10년 전 사건 같은 경우는요, 경찰 조사 결과 사실 무혐의로 끝났었어요. 다시 한번 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네. 때까지 좀 지원을 꾸준히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바탕 큰 곤욕을 치는 부부도 있습니다. 워너비로 꼽히는 스타 부부가 실종 사건에 휘말렸다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바로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불리는 김남주, 김승우 부부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죠. 김승우 씨가 아내인 김남주 씨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한 것인데요. 저도 김남주 실종이라는 검색어가 떠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김승우 씨가 이제 아내 실종 신고를 했고 그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긴급 위치 추적을 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김남주 씨의 위치가 강남의 뭐 호텔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의문은 김남주 씨가 왜 집에 안 있고 호텔에 가 있었을까? 그게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김남주 씨가 다니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의 생일이어서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주 씨 휴대전화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김수훈 씨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경찰에 이제 위치 추적을 부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인들한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아내와 남편의 차이예요. 아내 같은 경우 남편이 안 보이면 아마 남편의 친구들부터 쫙 돌렸을 거예요. 김가희 씨처럼. 그래서 쫙 돌렸을 텐데 남편은 일단 아내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사고방식인데 일단 두 분이 소속사가 같아요.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일한 분은 저도 친한 분인데 두 분의 일을 10년 이상 봤어요.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챙기는 분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김승우 씨가 전 그분께 전화를 해서 아내가 연락이 안 되네, 그렇죠.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죠. 했지.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돼서 실종신고를 얘기했으면은 회사에서 움직였지 김승우 씨가 직접하게 회사에서 분명히 일파만파가 될 걸 아는데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뭐 기사에서 뭐 불화설 뭐 싸우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술 한잔 먹고 들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연락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 우리 아내가 왜 연락이 안 되지? 뭐 예를 들어 뭐 배터리가 충전이 뭐 방전됐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걱정되니까 경찰에 전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찾으려고 위치 추적 가능해요? 그러면 이건 실종 신고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제 얘기는. 이럴 순 있어요. 네. 김승우 씨랑 김남주 씨가 다퉜어요. 근데 그 다툼의 정도가 평소보다 꽤 심했어.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남주 씨가 나갔는데 조금 이제 쇠한 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이 들었을 때 연락을 이제 급히 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러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두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거 혹시 무슨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김남주 씨는 반응이 아주 쿨했습니다. 아니 뭐 김승우 씨가 오버를 해서 일을 좀 키웠네요 하면서 굉장히 좀 민망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부부들은 가깝고도 먼 사이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네, 이번 사건이 김승우 씨가 실종 신고 후에 경찰이 긴급 위치 추적을 통해서 몇 시간 맞아요. 만에 김남주 맞아요. 씨를 찾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고요. 그래요? 네. 어떤? 특혜 논란이에요. 보통 실종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통상 24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경찰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 특혜 논란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경찰이 더 기민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김승우, 김남주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도 안 되는 편이고 노출도 좀 꺼리는 편이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납치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이렇게 신고를 한다면 뭐 그렇다면 경찰이 있는 거죠. 또 24시간 시스템이고요. 경찰 판단 아래 바로 뭐 이거 할 수 있다고 좀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예. 근데 이상한 점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부부 싸움을 하고 김남주 씨가 나간 뒤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데서는 김성호 씨가 집에 혼자 들어왔는데 이제 김남주 씨가 안 보여서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온 기사도 있었거든요. 아, 예. 뭐가 진실인지. 네, 제가 그날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김남주 씨 최측근과 얘기를 했어요. 네네. 들어보니까 근데 이상한 점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김남주 씨가 나간 뒤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데서는 김성호 씨가 집에 혼자 들어왔는데 이제 김남주 씨가 안 보여서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온 기사도 있었거든요. 뭐가 진실인지. 네. 제가 그날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주 씨 최측근과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약간 술이 왼수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김승우 씨가 그날 술을 좀 드셨어요. 술을 드시고 집에 왔는데 그 김남주 씨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덜컥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뭐 불화설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막 정말 사이가 싸운 거 아니냐, 싸운 거 아니냐.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기자님 지금 싸우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뭐, 예. 이거 억측이네요, 네티즌들의. 네. 김남주 김승우 부부는 지난 2015년에 결혼 1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찍기도 했잖아요. 보기 좋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부부의 연을 맺은 14년이 된 김승우 김남주 부부와 달리 사귄 지 불과 47일 만에 깨진 커플도 있다고요. 네, 바로 지난 4월 공개 연애를 인정했다가 불과 47일 만에 악연이 된 이 연상연하 커플이죠. 남태현, 장재인입니다. 남태현 씨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였다가 탈퇴 후에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재인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조 오디션 스타인데요. 그렇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이 두 사람은 말이죠. 처음 맺어진 계기는 T채널의 그 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방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갑자기 연인이 돼갖고 야 특이하다. 뭔가 좀 노리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사귀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끝내버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작업실을 좀 즐겨봤어요. 그 제작 보고에서도 둘이 뭐 그 핑크빛. 네, 핑크빛 기류가 흘렀다고 다들 그러셨다고 하던데요. 그 지난 7일 날 장재인 씨의 폭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SNS에 남태현 씨와 또 한 여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이 여인을 A씨라고 할게요. 이 사건이 A씨 친구가 용산의 한 영화관에 갔다가 장재인 씨와 남태현 씨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 A씨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 A씨가 남태현 씨한테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갖고 노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분은 무슨 죄고 나는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분이 이제 장재인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남태현 씨가 A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재인과 나는 애매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나가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 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장재인 씨가 이 남태현 씨와 A 씨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바로 A 씨가 남태현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해서 장재인 씨의 인별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 그 내용을 보면은 상황이 이래요. A 씨와 남태현 씨가 그저께도 같이 데이트 비슷하게 했던 상황인데 A 씨가 남태현 씨를 약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장재인과 헤어진 게 맞냐?
그러니까 남태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끝났고 제인 씨의 회사 측에서 결별서를 못 내게 해서 결별 기사가 안 나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A 씨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인 씨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DM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장재인 씨는 이어서 남태현 씨의 팬들이 자신에게 보낸 이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데요. 남녀간의 일 둘이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처형식 폭로하니 속이 후련하고 직성이 풀리십니까? 라고 베베 꼬인 메시지를 장재인 씨에게 보낸 거죠. 네, 더 무서운 팬도 있습니다. 장재인 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인지도도 화제성도 저기 바닥쯤이라 어떻게든 태연이 머리라도 밟고 올라서고 싶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사실 A씨랑 장재인 씨 두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엄연히 남태현 씨가 말하자면 가해자인 거고 근데 팬들도 그렇고 왜 장재인 씨한테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본인도 활동을 하는 연예인으로서 이런 걸 올리면 구설수에 오르게 뻔하고 기사가 나고 악플 달릴 거 뻔히 알면서도 큰 고민 끝에 이런 걸 분명히 올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 양다리 논란에 대해서 남태현 씨는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나요? 폭로가 이제 시작이 되자 남태현 씨가 자신의 SNS 댓글 기능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폭로 전 다음 날인 8일 자필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장재인과 다른 여성에게 사과를 하겠다. 저의 불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SNS에 먼저 내일 자필 사과문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사과문 티저를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건 아이돌식입니다. 네, 아이돌을 열었네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보통 연예인들 남자들이 그 보통 이렇게 바람 피거나 양다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연예인이랑 연예인들끼리 사귀고 이렇게 바람이 나거나 양다리를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 나서서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남자 연예인들이 그래서 연예인을 만나야 돼. 막 이런 맞아.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은 자기가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말을 못할 것이다. 뭐 가수분도 이분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나운서분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DM을 보내는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기상캐스터 포함해서 다 같이. 근데 그분한테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성사된 분도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발라드 가수입니다. 정말 요즘 연예계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잔나비, 효린의 학교 폭력 논란이 이어져서 한동안 뒤숭숭했잖아요. 이번 논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스타들의 학창시절인데요. 미남스타의 학창시절도 궁금한데요. 저는 특히 얼굴에 잘생긴 이분들 이정재 씨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누구? 나? 잘생긴 분은 이정재 씨가 소위 그 강남 8학군 아시죠? 네. 거기 출신인데요. 뭐 숭이초, 청담중, 현대고를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사셨고요. 또 외가는 양조장을 4개나 운영할 정도로 한마디로 좀 금수저였던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의사를 하던 할아버지께서 정계 러브콜을 받아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이제 도전하셨는데 낙선하는 바람에 이제 가세가 기운 건데요. 이정재 씨가 어렸을 때는요, 집안 물건이 가압류가 되는 바람에 이제 가족들이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요,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다녔는데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양말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 그랬는데 너무 창피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똑같아요.
닮았어, 닮았어. 똑같아요. 보이시죠? 아, 이정재 씨는 왕이 될 관상이라서 귀하게 컸을 줄만 알았는데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었네요, 아픔이. 네. 근데 초등학생 시절 이정재 씨가 또래에 비해서 빨리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있습니다. 바로 가족 때문인데요. 이정재 씨한테는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이 형이 발달 장애인이에요. 네. 근데 이정재 씨 부모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이 형을 보살피는 게 고스란히 이정재 씨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옷도 챙겨줘야 되고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어린 나이에 형을 돌보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철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이정재 씨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른 내가 커서 땡땡땡땡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이 땡땡땡땡 과연 뭘까요? 정답. 영화 배우. 네 글자입니다. 정답. 슈퍼마켓 주 아니 네 글자라고? 영화 배우. 택시 기사. 어? 어떻게 아시네? 매일같이 돈을 벌어오는 거는 택시기사 같은. 아, 현금은? 아, 현금은. 아, 오빠 이게 어떻게 빨리 맞춰요? 맞췄어. 깜짝이야, 아, 진짜요? 제가 눈치가 없었나요? 어, 예. 방송 25년 차인데. 아니, 근데 저. 그런데 이정재 씨가 어떻게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된 건가요? 택시기사는 어렸을 때 꿨었던 꿈이고 커서는 이제 디자인 계열 쪽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가까운 압구정동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곳에서 바로 운명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엔터 쪽 분들이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거죠. 이정재 씨 발탁한 분 누군지 아시죠? 하용수 씨. 하용수 씨. 하용수 씨.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부티크샵 바로 맞은편 집에 팥빙수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가서 너무 느낌이 괜찮아서 이 사람에게 화보를 찍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백이 있는 얼굴이 좋았대요. 아니 그 얼굴에 여백이 어디 있어? 요만한 여백이라고는 없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꼬미는 오밀, 오밀 조밀이잖아요. 하용수 디자이너 그때 활동할 때 당대 최고의 배우는 최수종. 그 계보를 입는 장동건. 사슴 같은 쌍꺼풀진 눈망울을 가진 그런 남자들. 그야말로 정형화된 꽃미남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대리석같이 매끈한 피부와 그동안 다른 연예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세련됨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부터 탄탄대로를 걷게 된 거죠. 아, 그래요? 고 하용수 씨 소개로 이정재 씨가 찍게 된 잡지 화보의 파트너가 당시 최고 탑 모델이었던 박영선 씨였어요. 그때 당시 탑이었어요. 네, 박영선 씨는 이제 고 안드레김 선생님의 뮤즈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정재 씨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초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박영선 씨가 이렇게 리드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정재 씨가 오 아줌마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한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에 박영선 씨도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촬영이 약간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20대 초반에 아줌마를 이렇게 알아도 기분 나쁘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요. 데뷔 전에도 이정재 씨 몸매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타로 나서서 화보 촬영하고 뭐 패션쇼 하고 이래도 모든 모델들의 옷이 이정재 씨 몸에 딱 들어맞는 그런 모델핏을 갖고 있다고. 사실 이정재 씨가 얼굴을 알리게 된 거는 초콜릿 광고에서. 난 누구하고 닮았다는 말은 듣기 싫다. 이정재 씨 데뷔작이 공룡 선생인데. 맞아요. 김희선 씨.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건요. 지금이야 이제 몸짱 그리고 남성들이 자신의 몸을 과시하는 거에도 굉장히 일상적인데 당시는 남성들도 별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공룡 선생에서 우통을 벗었어요. 이정재 씨가. 근데 그 당시 반응이 좀 그랬었죠. 저렇게 가슴이 큰 남자가 있어? 몸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정재 씨 이후에 정말로 좀 이렇게 남성들이 몸을 과시하는 게 일상화됐고 젊은 남자라는 영화 제목도 젊은 남자예요. 배창호 감독의 그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불과 21살 때 그 영화를 찍어서 그해 모든 신인 남우상을 다 휩쓸었는데 연기력보단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이어진 거거든요. 모래시계의 가장 큰 성공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과묵하게 옆에서 지켜만 주는 그 남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멋지게 했는데 대사가 그동안은 이렇게 소화가 확실치 않을 때니까 오히려 입을 벌리면은
이미지가 깎이는 거예요. 조용히 지켜주다가 죽어가는 남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스타를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모래의식의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정재 씨 원래 대사가 많았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대사를 계속 줄인 거예요. 근데 그게 화제가 돼서 그때 당시 미팅 가면은 남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건 또 거짓말 아닙니까? 진짜요. 이정재 씨 따라하려고. 그리고 근데 얼굴이 이정재 씨가 아닌데. 진짜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그 당시 이정재 씨가 죽도 들고 불량배 엄청 팼단 말이에요. 네. 검도 두 장이 호황기를 이룹니다. 그때 당시. 엄청 났어요, 이때. 맞아요. 맞아요. 죽도 씨. 들고 다녀가지고. 나도 다녔던 것 같아. 맞아.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이정재 씨가 가수로 데뷔할 뻔한 사연이었어요. 가수? 그러면 취재로는 전혀 나올 수도 없고 이정재 씨가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 안 할 만한 부분인데 이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주영훈 씨가 바로 그 발탁하는 장소에 있었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영훈 씨가 어떤 얘기를 줬냐면요. 당시 되게 유명한 가요 제작자. 그때는 정말 가요가 연예계를 휩쓸던 때였으니까 뭐 김건모, 신승훈 등등등 두 명을 데리고 와서 둘 중에 누구를 데뷔시키면 좋겠니라고 해서 딱 놓고 조율을 하다가 한 명을 선택하고 퇴짜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정재 그때 이정재 씨를 발탁했으면 지금의 이정재 씨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때 아 가수 쪽은 아니구나 하니까 배우로 한 우물을 파서 지금의 이정재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빙고. 저도 요즘 진짜로 학창 시절이 궁금한 스타가 한 분 있습니다. 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두 분 배우 한지민 씨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지 너무 궁금해요. Do you believe? 여배우 한지민의 삶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미지 관리요? 자연스러움? 청초하고 요즘 좀 산소가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한지민 씨를 많이들 꼽으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걸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정답. 뭐 뜀틀이나 무슨 구르기 뭐 점프에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잖아요. 정답. 이거? 네. 외모가 되게 청순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약간 하수빈 씨나 강수지 씨처럼 약간 청초하게 노래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 반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반전 매력. 정답. 비트박스. 방구를 잘 껴. 확실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김가연. 진짜? 그렇다고 하네요. 한지민 씨가? 아니 제가 한지민 씨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귀엽고 천사 같은 우리 한지민 씨가 어떻게 친구들한테 쌍욕을 했다고요? 쌍은 좀 빼주세요. 쌍은 이쪽에만 어울리고. 쌍욕 어때요? 쌍욕 때 일반 욕. 욕설? 그냥 이제 한지민 씨가 욕설을 한 건데요.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많이 괴롭히잖아요. 당시에 어떤 이제 여자인 친구가 나타나서 그걸 딱 막아줬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지민 씨도 약간 그 멋진 여자에 대한 동경이 생기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욕 연습을 했대요. 욕 연습을 원래 잘했던 원래 처음에 연습해야 돼요. 네. 상상이 안 돼요, 진짜. 네네. 혹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김가연 씨처럼 아직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서른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촬영장에서 화가 나면 서슴없이 욕을 한다고요. 네, 한지민 씨가 촬영장에서 욕을 한 것은 바로 영화 미스백 촬영 때인데요. 이 영화가 어린 나이에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된 이 여주인공이 동네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소녀를 구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소녀를 집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촬영을 할 때였는데 당시 대본에 쓰여있지도 않은 욕이 한지민 씨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대사가 아닌 정말 인간적인 그 분노랄까요? 그런 거를 좀 표출한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생각을 할 건데
이 대본에도 없는 욕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걸 인터뷰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지민 씨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아동학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럴 때 정말로 욕을 자기도 모르게 아, 이런 강아지, 이런 쓰레기 이러면서 정말 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습이 이 영화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욕잘해서 여우주연상 받으면 그 배우 잘하네. 아, 그럼요. 연기 너무 잘했어요. 영화에서 욕만 잘한 게 아니라 싸움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액션 씬이 굉장히 리얼하던데 그런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네, 보통 배우들이 액션 씬을 연습을 할 때 액션 슈크를 다녀서 네. 합을 맞춰보셨나요? 근데 한재민 씨는 그게 너무 어색해 보였대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싸움을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너튜브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성들이 싸우는 영상을 그렇게 찾아봤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욕도 싸움도 일상에서 승화를 시켜서 연기로 한 것이죠. 네, 리얼 싸움이 더 무섭거든요. 정말 영화에서는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정말 연기지 실제로 보면 이건 저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싸움이에요. 머리카락 싸움. 일단 보면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집게발처럼 머리를 탁 잡으면 상대도 놓고 정말 두 여자가 떨어지질 않을 만큼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놔.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나눠보고 그러면은요 되게 사력이 있고 털털한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를 해요. 한 50명, 100명 모여서 하는데 꼭 목례도 한 번씩 하고 친분이 있으면 이렇게 아는 척도 하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랑 배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한지민은 어디서나 빛낸다. 이 모든 말들을 더 오랫동안 듣고 싶다. 지금부터는 스타들의 중학생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파헤쳐볼 이분은 바로 영화 기생충에서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탄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Parasite met en scène une famille de chômeurs coréens confrontés à l'arrogance des nantis. Cette satire politico-sociale façon infosale et méchant marque le retour de Bong Joon-ho dans son pays après deux expériences en langue anglaise avec trans personnages et Okja présenté en compétition. 근데 봉 감독의 중학생 시절이 궁금한 건 사실은 수상 소감 때문이잖아요. 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 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12살이면 사실은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한 5, 6학년 아닌가요? 네. 아, 이게 원래는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 프랑스에서 이게 얘기를 한 거여서 프랑스식으로 맞춰가지고 12살이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이게 바로 봉테일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라별로 인터뷰를 해주는. 그 봉준호 감독이 중학생 시절에 사실 책과 영화 말고도 꽂혀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꽂혀있던? 중학생이니까. 음악? 교생 선생님. 스포츠? 바로 지하실인데요. 지하실? 지하실? 네, 봉준호 감독이 당시에 살던 그 아파트의 지하실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놔둔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버린 생활용품들도 쌓여 있었고 그 틈에 경비원 아저씨가 쉬던 매트리스가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네, 생생하게 그 지하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실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놀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네. 그 지하실의 이미지가 이번에 영화 기생충에도 꽤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송강호 씨 가족이 살던 그 곳도 이제 반지하고 그 다음에 또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공간이 또 이제 지하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그 지하에 대한 의미라든지 지하에 대한 이야기를 봉준호 감독한테 굉장히 많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유년 시절에 꿈꾸던 꿈이 원래는 만화가였다면서요? 만화가?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고 봉상균 교수이신데 봉 감독은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매번 작업실에 내려가서 그 디자인 관련된 책을 보면서 혼자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만화로 그리는 콘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생충을 봉준호 감독이 직접 전부 다 그렸어요. 근데 이게 대단하네요. 곧 책으로도 출시될 예정인데 제가 살짝 봤는데 정말 잘 그려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그리셨고 그 정도로 어릴 적에 만화 강의였다고 하는데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광팬이었다고 하고요. 또 어릴 적엔 도라에몽을 그렇게 좋아해서 도라에몽을 흉내낸 아류작도 있어요. 바로 우주왕자 고라방이라는 작품인데 솔직히 지금은 이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약간 희귀작이 됐을 것 같고 뭐 대학생 때는 대학신문에 풍자 카툰을 연재하기도 할 정도로 만화 실력이 좀 뛰어났는데요. 그때 만평을 보면요. 지금의 영화들이 왜 그렇게 상징적이고 풍자적인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봉 감독님이 미술 교육을 정식으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꾸준히 만화를 그린 건데 그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즐기는 걸 이길 수 없다고. 맞아요. 즐긴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생각이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게 너무 좋았던 건데 그래서요. 그 설국열차의 최초 도안역 직접 다 본인이 그린 거고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몸에도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타투? 설국열차 때 인터뷰할 때는 여름에서 반팔 입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문신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그래서 감독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나무랑 새를 이렇게 그려넣으셨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물로 볼 때 디테일하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지점을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김혜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미료 광고를 생각합니다. 국민 엄마의 모습인데 저 뒤 어딘가 광기 어린 모습이 있을 거야 라는 이 판단 하에 봉준호 씨가 그 마더라는 영화를 기획을 하게 된 건데 마더 영화 보셨어요? 아, 네. 맞죠. 첫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 첫 장면 시퀀스? 춤추는 거 아닌가? 맞아요. 갈대밭에서 갑자기 김혜자 씨가 스르르 걸어오더니만은 그 기괴한 동작 음악에 맞춰서 말도 안 되는 막 춤을 추잖아요. 처음에 춤을 추라고 하니까 김혜자 씨가 못 추겠다고 그랬대요. 나보다도 뭘 하라는 거냐? 모르겠다. 해서 봉준호 감독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췄죠. 모두가 같이 췄어요. 봉준호 감 앞에서 김혜자 씨가 춤을 추고 있는데 카메라를 딱 돌리면요. 봉준호 감독을 위해서 모든 스텝이 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김혜자 씨가 자연스럽게 그 춤을 추게 만드는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에요. 자,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나오면 영혼의 단짝이죠.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인 우리 송강호님의 멘트를 꼭 저는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송강호 씨 학창시절을 좀 알아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송강호 씨가 고등학교를 퇴학했다. 이런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송강호 씨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게 아니라 퇴학을 당했다고요? 네네. 아, 송강호 씨가 고등학교 시절 어떠한 이유로 퇴학을 당해서 졸업사진이 없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카더라에서는. 네네. 예. 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강호 씨가 이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있어요. 그 2004년에는 개교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자랑스러운 김고인상, 그러니까 김해고를 주인공으로 김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오늘은 스타들의 기막힌 학창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맺어진 스타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분들의 조합으로 말하자면 국민 가수와 국민 배우의 만남인데요. 바로 조용필 씨와 안성기 씨입니다. 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신기한 게요. 50년 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필상에는 조용필 씨가 1950년생이시고요. 안성기 씨가 1952년생이신데 두 분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두 분은 일단 중학교 동창입니다. 예전에는 왜 호적을 좀 더 늦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상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때는 바야흐로 1964년 조용필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안성기 씨가 다니던 경동중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이때부터 인연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같은 학교를 다녀도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50년 직이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많이 친했다는 얘기네요. 이제 두 분이 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같은 학교 정도가 아니고요. 두 분이 같은 반이었고 심지어는 번호가
조용필 씨 29번 그리고 안성기 씨가 30번이었다고. 아, 진짜 30번이니까 같이 이제 짝으로 또 앉아서 안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또 조용필 씨는 정릉에 살았고 안성기 씨가 신사 쪽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같이 걸어서 집으로 가는 날도 많아서 두 분은 뭐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분의 기억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죠? 두 분이 같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안성기 씨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계시고 조용필 씨는 2학년 때 같은 반으로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짝꿍이었다고 하는데 추억이 다르게 적혔습니다. 너무 예전이니까. 예, 예. 네. 왠지 전학이라는 큰 일을 겪은 조용필 씨의 기억이 맞을 것 같은 게 그런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중학생 때면 안성기 씨는 이미 데뷔한 후였겠네요. 그렇죠. 원래 아역 배우로도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조용필 씨가 되게 부러워했다고 해요. 다른 그 시기면은요 다들 머리를 좀 팍팍 깎아야 되는데 안성기 씨 같은 경우는 배우니까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머리를 좀 기르게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하고 그 당시에 안성기 씨는요 조용필 씨 보면서 이런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예술계 쪽에 활동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도 두 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안성기 씨가 조용필 씨 데뷔 50주년 기념 축하 영상에서 아, 참 조용필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똑같다. 그다음에 그때 키가 지금 키하고 같습니다. 작은 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키는 더 이상 이렇게 커지질 않았죠. 두 분이 일화가 있다는데요. 학창시절 크리스마스 무렵 때인데 조용필 씨 아버지가 집 밖에 못 나가게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 밖에서 누가 부르더래요. 용필아, 용필아! 나 안성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조용필 씨 아버님이 어떤 녀석이 또 온 거냐고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안성기 씨 얼굴을 본 거예요. 딱 보시자마자 안성기는 괜찮다. 다른 애들하고는 안 되지만 놀 때는 늘 성기하고만 놀아.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다고. 자, 두 국민 연예인 사이에 이런 우정이 있었다는 사실 신기한데요. 네. 여러분도 혹시 학창시절에 친해진 뭐 스타 친구가 있어요? 저는 후배들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이 꽤 유명합니다. 누구? 네. 일단 제가 이제 데뷔해서 제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제 다음이 이제 송중기 씨. 제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제 확 밀렸죠. 야. 최근에는 뭐 먹방계 그 벤츠 씨한테도 저 요즘에 밀리고. 벤츠도 같은. 네, 저희 학교 후배들하고. 후배들아, 선배 자랑스럽지? 스타들의 학창 시절을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유난히 스타를 많이 배출한 학교인데요. 허가 좋네요. 네, 그 중에서도 레전드로 꼽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3대 여신을 배출한 여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고인데 송혜교 씨, 한혜진 씨, 이혜진 씨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유명하죠. 정말 레전드예요. 아, 송혜교 씨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정말 대한민국 톱스타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교복 모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인근 고등학교에서 인기가 어마무시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 여고 옆에 있는 뒤부고가 학교 축제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축제에 송혜교 씨가 와서 방명록에 송혜교 그리고 자신의 삐삐 번호를 이렇게 쫙 적고 가면 남자 이 학우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 삐삐 번호 내가 찍겠다고. 근데 내가 나 혼자 보겠다고. 정말 싸움이 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지금의 송혜교 씨를 봐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노트북을 잘 안 봐요. 그냥 얼굴에 얼굴만 보고 그냥 쳐요. 오타가 나든지 말든지. 그럴 말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송혜교 씨도 미인이지만 이진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졸업 사진을 보면은 졸업 사진의 과거의 그 학창 시절에도 되게 세련된 얼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바로 옆 동네 출신이어서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이진 씨한테 너무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장을 하고 그 학원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너 근데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데인데 왜 자꾸 화장을 하고 오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진 씨가 원래 얼굴이 너무 하얗고 입술이 진짜 빨개요. 그래서
좀 이렇게 꾸지람을 했는데 민 씨가 너무 막 이렇게 하면서 저 화장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미안했다고 하고요. 네, 한혜진 씨는 워낙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걸그룹으로 데뷔할 뻔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핑크로 오디션 제안을 받았는데요. 한혜진 씨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혜진 씨 대신에 핑클의 마지막 멤버가 됐던 분이 바로 이효리 씨. 아~ 맞아요, 이효리 씨. 핑클이 원조 요정으로 빵 떴잖아요. 같은 학교 선배인 이진이 핑클 멤버다 보니까 이 인기가 더 실감이 나서 엄청 속상했다라고 얘기했다고. 자, 이 여고 정말 스타 사관 학교네요. 예. 네. 그런데 대한민국 재계의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우는 고등학교가 있다고요. 네, 바로 종로에 있는 K고입니다. 네. 이 학교가 개교한 지가 1921년이니까 와, 2년 후면은 100주년이네요. 굉장히 그러면은 역사가 깊은데 네. 때는 1984년. 이때 이 학교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네. 시설들이 계속 좋아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학교에 교내 방송국이 생겨서 아침에 TV로 방송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 단서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교내 방송국이 생기고 각 교실에 보급된 TV가 S전자 거였습니다. S전자. 아, 예. 있으면 아~ 여기 출신이야?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입학을 한 건데 당시에는요 그 S그룹 오너의 아들이 온다는 거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티내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등하교 할 때도 주로 버스를 탔다고 하니까 더 몰랐을 것 같고요. 버스를 혼자서? 네, 아 버스에 나 혼자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커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게 평소에도 그냥 의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장단과 임원진이 타던 전용기와 헬기를 매각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종종 본인이 직접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학창시절부터 생긴 그런 하나의 습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K고라는 곳이 재계의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게 뭐 이재용 부회장 때문만은 아니고요. 뭐 졸업생 리스트를 보면 그 또 다른 S 기업의 뭐 정용진 부회장이라든지 뭐 C사의 이재현 회장, 예, 그리고 또 H 뭐 회사 또 L로 시작한 회사의 어마어마한 재벌가 2세들이 이 K고 동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동문이 많네요 여기. 개인적으로 이제 정용진 부회장님과 조금 친분이 있거든요. 예? 오, 이거 진짜 친분이. 이분이 또 이 SNS를 합니다. 네. 제가 팔로우하고. 아, 팔로우는 나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만 좀 팔아먹으세요. 팔로우 좀. 네. 이 정도로 뭐 고소가 다 가진 않겠죠. 이분이 직접 만들어 먹는 김밥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 자녀들이 쓴 손편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잘 올리세요. 아. 그래서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이 팔로워 수가 지금 거의 19만 명에 달한다고. 아, 아, 부러워요. 부럽네요. 저 웬만하면 잘 모르는 사람 잘 팔로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왜 팔로워를 했냐면 그 멘트가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생선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치면 요리사 이름과 생선 정용지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특이해서 우리는 보통에 박수홍, 박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잖아요. 근데 거기다 생선이 들어가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많이 특이하구나 하는데 또 약간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잘 표현되는 것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K고 출신 졸업생들은 모교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SM의 이수만 회장입니다. 2015년 10월에 K고가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이수만 회장이 엄청난 협찬을 내놔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CD, 뭐 가수 CD 같은 거, 앨범 같은 거. 굿즈? 굿즈 같은 거. 예. 네. 뭐 지분. 지분. 몇 천만 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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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들 접근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이수만 회장이 이 K고 체육대회에 내놓은 협찬은 바로 2015년 10월에
K고가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이수만 회장이 엄청난 협찬을 내놔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CD, 뭐 가수들 앨범? CD 같은 거, 앨범 같은 거. 굿즈? 굿즈 같은 거. 예. 네. 뭐 지분. 지분. 몇 천만 원. 지분. 지분. 않나요? 다들 접근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이수만 회장이 이 K고 체육대회에 내놓은 협찬은 바로 레드벨벳입니다. 이 학교 이 협찬 리스트가 한번 인터넷에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본 네티즌들이 아니 레드벨벳이 설마 오겠어? 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 당일날 정말로 레드벨벳이 나타나서 K고 일대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다른 재벌 오너들의 협찬도 여기 있는데 H자동차의 정문구 회장이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H백화점 정주선 회장은 TV 3대,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2대. 그리고 S사의 이재용 부회장은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체육대회 맞나요? 이거 저기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달리기 끝나면 김치냉장고 나오는 야,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맨날 받았다면? 달리기 트레이닝을 하겠는데? 거의 뭐 살림장만 퀴즈 수준인데. 저도 이 뭔가 아들 낳으면 괜히 이 K고에 보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문들이 빵빵하니까. 너무 빵빵하네요.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고등학교 때 대학에 대한 로망 얘기를 하다 보면 멋진 남자친구, 멋진 여자친구, 멋진 선배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학에 가면 이런 선배 있나요? 할 때 이 문장의 표본이 되는 분이 이분일 것 같아요. 바로 장동건 씨 하면은 뭔가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운이 없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동건 씨가 삼수를 하였습니다. 아니 삼수를 할 정도면 좀 공부를 못하신 건가요? 공부를 못했던 건 또 아니라고 해요. IQ가 143으로 이제 고교 시절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엄청 뭐, 높은데? 네, 학업 성적도 나름 명문대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장동건 씨가 삼수를 하게 된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슬픈 사연. 사실은 건강 때문이었어요. 아, 건강. 네. 바로 고3 때 학력고사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장동건 씨가 기흉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이 시험을 앞두고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장동건 씨는 결국 재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나는 정말 운이 나쁜 아이구나. 그럼 재수까지는 기흉 때문이라 치고 그럼 삼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 장동건 씨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재수 삼수를 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재수까지만 해도 집안에 부담을 주잖아요. 근데 삼수까지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를 준비하다가 어머니 친구분께서 그러면은 학원비라도 좀 벌어보면 어때라고 하면서 CF 모델을 권하셨대요. 우와.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 어머니 친구분도 보는 눈이 있으셨겠죠. 근데 용돈벌이라도 해보자 하고선 엑스트라라도 시작을 한 게 연예계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장동건 씨가 광고에 몇 번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출연료 욕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지인들이 공채 탤런트가 되면은 이 개런티가 몇 배도 오른다라고 빗띵을 해준 거죠. 근데 그때가 마침 92년도였는데 M채널에서 공채 탤런트 시험 공고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붙죠. 그래서 붙었고 얼굴이 워낙 잘생겼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작품. 그때 바로 스타 됐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명 같은 작품인 바로 마지막 순서 출연하게 되면서 스타덤 확고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를 저희 학교에서 찍었거든요. 한양대 그렇죠. 저희 수업 아마 안 하고 그거 보러 가고 그거 보러 가고 교수님한테 혼나고 근데 가끔 교수님도 같이 오시고 막 대학 다닐 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때. 네. 같이 어느 정도였어요? 학교에 촬영팀 오면? 아 그때 뭐 배용준 씨 드라마도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학교 촬영팀들이 오면
여학생들 난리 났죠. 그 와중에 저는 멀리 먼 밭에 여학생들 뒤에서 숨어서 몰래 봤죠. 어쨌든 우리 장동건 씨가 그 후에는 대학을 갔습니다. 네. 네. 이미 스타가 됐는데 학업을 위해서 잠시 활동을 중단하겠다 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죠. 장동건 씨가 이제 드라마를 하고 나서부터 아 조금 더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끝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1기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동기가 배우 이성균 씨, 오만석 씨, 그리고 윤희석 씨, 문정희 씨 등등 다들 연기파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겨우겨우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더라고요. 이때 이 학교가 3학년 때부터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래서 장동건 씨도 2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얼굴만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정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3학년 때 됐을 때 학교를 관두게 됐다. 방송을 다시 복귀한다. 난리가 났었죠. 여학생들이 뭐 울고불고 더 이상 여기 이 학교 그러니까 한혜종의 장동건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서운했다고. 저는 이분 학창 시절도 되게 궁금해요. 바로 강동원 씨. 강동원 씨. 네, 최근에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근황도 많이 알리고 팬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던데.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강동원 씨 하면 또 엄친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실제로 굉장히 잘했다고 하거든요. 연합고사가 당시에 200점 만점이었는데 강동원 씨가 192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이었네요. 네. 이상하네. 강동원 씨가 고등학교 때 전교 200등 중에 198등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요 학업에 흥미를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서 한 번은 반항심으로 시험지를 백지로 냈는데 그때 등수가 198등이면 뒤에 있는 두 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 낸 거죠? 문제를 푼 거죠, 그 사람들은. 아, 근데 이제 타고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고3이 되면서는 이제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그렇게 갑작스럽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한양대 공대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이 돼요? 신나. 이야, 원래 그렇게 갑자기 공부해서 뒤늦게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예.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네요. 사기 캐릭터예요. 네. 야, 이거 큰일이다. 강동원 씨 대학교 때도 되게 유명했겠죠? 네. 강동원 씨의 외모는 빛이 났지만 정작 그의 캠퍼스 생활에서는 한동안 적응을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학교 내에서 강동원 씨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강동원 씨가 데뷔하고 나서 강동원 씨 대학 동문이라는 한 누리꾼이 이 글을 달아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강동원 대학 시절 악행이라는 악행? 제목.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또 폭로글인가요? 예, 또 폭로입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동원 대학 동문입니다. 학교 축제 때 강동원이 기계과 주점에서 안주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과 주점이 다 망했어요. 사기로 몰려. 만행이네요. 나쁜 사람이에요. 망할 수 있죠. 풍문을 들었죠. 이번 순서는 풍문 핫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스타의 학창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이분도 학창시절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오열을 한 장면이 한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한 분입니다. 왜 오열까요? 왜 오열을 했을까요? 왜죠? 선생님의 조언 한마디가 선생님이 뭔가 감동을 받아서 오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 학창시절 엄청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지금은 청산을 외치면서 자연을 벗삼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중년의 아이돌로 불리는 개그맨 윤택 씨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 좋아.
자, 오늘의 풍문 핫 인터뷰의 주인공,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윤택 씨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택입니다. 네. 풍문쇼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 오늘 제가 좀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직업을 네. 자연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 많으신데 맞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이제 뭐 네. 개그맨이라는 얘기보다는 자연인 네. 그냥 무조건 자연인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본업은 또 개그맨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우차싸 네. 태가로 네, 많이 봤던 기억도 나고 그 그러니, 유행어 그러니까 좋아 아,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오셨어요 자연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 중년의 아이돌이다라는 이 별명도 생기고 요즘 또 이제, 유튜브에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참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자연인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생각나는 좀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일화라고 생각하는 뭐 에피소드인데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에다가 귀뚜라미를 꺼내서 여기 이게 밥이면 네. 볶음밥 위에 이렇게 마치 볶음밥을 먹으러 모여든 귀뚜라미 떼처럼 이렇게 둘러서 마치 원탁 회의를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 디스플레이? 밥에 데코 네. 데코레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아니, 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먹으니까 또 먹을만 하대요.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방송을 이제 모니터링 하느라고 이제 가족들이랑 보고 있는데, 저 친한 의사 형이, 야, 너 그거 곱등이 먹으면 안 돼. 곱등이? 그래서 막 찾아봤죠? 네. 형, 이거 먹으면 안 되는 큰일 난 거야? 그랬더니, 야, 거기에 연가시가 기생을 해.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연가시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렇게 막 꼬물거리는. 네. 그걸 들으니까 우리 연가시 영화 봤잖아요. 그 되게 치명적일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네. 연가시가 숙주를 삼는 거예요. 곱등이를. 네. 그 주로 절지류에 네. 숙주를 삼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이 안에 연가시가 있는 건가요? 연가시가 이만 머리가. 그게 아니라 네. 다 다행히 씹어서 섭취를 했기 때문에 위액에서 다 녹는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자연인을 8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분들 중에 다시 가서 만나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연락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 제 휴대폰에 네. 네, 검색에 자연인 치면 네. 목록이 쭉 떨어집니다. 네. 아 번호를 아예 현장에서 네. 다 받으시나 보여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전화해서 같이 여기 자연인과 같이 이렇게 만나게도 해드리고 네. 아, 자연인 미팅이네요. 네. 자연인 분들. 나름대로 그 커뮤니티도 생기기도 하고, 아~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뭐, 안부도 묻고, 뭐 명절 때면. 네. 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찾아보니까 벌써 데뷔 17년 차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벌써. 이야. 벌써 그렇게 됐다니. 네. 네. 학창 시절에도 개그맨이라는 이런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있었죠. 오. 네. 근데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윤택은 중학교를 아버지와 함께 다녔다. 그 학교에 우리 아버지께서 서무과장님이셨어요. 네, 중고등학교 서무과장님이셔가지고 아버지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늘 학교 정문을 차 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편하기도 했었지만 네. 또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인가요? 학교 다니면서 맨날 뭐 교과서 산다, 네.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뭐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예, 삥땅이라는 그쵸? 예, 하죠. 저도 했죠. 예, 그런 네. 것들을 하면서 용돈으로 좀 쓰고 그랬잖아요. 그쵸. 떡볶이도 근데, 사먹고 예, 해야 되니까요. 제가 뭘 얘기하면 예, 아버지는 이미 학교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속임이 안 돼요. 예, 절대 뭐 그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그 방송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 그 방송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업을 중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뭐 학업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전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네. 앞으로 남은 그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히려 학교에서 계속 생활을 했으면 더 큰 일탈로 이루어지고 뭐 처음부터 나쁜 친구는 없겠지만 자꾸 그러한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나쁜 짓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빠른 판단을 네. 하신 거네요. 그게 좀 그것도 또 잠깐 또 잊고 있다가 또 자꾸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네. 사실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해주셨지만 지금은 아주 훌륭한 학부모가 또 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그렇게 방황을 했었던 시절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돌봐주셨듯이 만약에 내 아들이 저와 같은 방황의 시절을 겪게 된다면 제가 겪었던 그 방황의 시절을 되짚어보면서 네. 최대한 탈선하지 않고 좀 더 바른 교육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럼 윤택 씨에게 자연은 뭐뭐뭐뭐다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자연은 갖는 자의 것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즐기는 자의 것이에요. 네. 이 작은 나무도 잎도 바라보고 지금 즐기면 내 것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모르고 땅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미간만 찡그리고 살면 네. 내 것으로 되지 않죠. 네, 맞아요. 윤택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 홍수에서 네.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저는 자연 배경으로 인터뷰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네. 윤택 씨가 제 동기거든요. 동기인데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의 뭐 반장이지만 선생님 같았고 우리 저희 동기가 30명인데 뭐 집에서 다 재워주고 밥도 주고 막 청바지도 막 주고 이랬거든요. 사람이 좋잖아요. 사람이. 거의 뭐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저희에게는. 예. 지금까지 스타인데 김학기는 학창 시절에 대한 다양한 풍문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주시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